자, 이제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쓰겠다는 거죠. FET를 쓰면은 FET 증폭 회로라고 그러고, 예, 트랜지스터를 쓰면은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서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증폭 회로예요. 증폭 회로.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디선가는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모든 전자통신 장비의 전원은 DC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거를 크게 만드는 일을 하면은 증폭 회로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 DC에 대한 컨셉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증폭이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 그릴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인데, 요거는 확실히 표시가 되니까 바로 아는데, 이 두 개는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하나 붙여주면은 걔가 뭐가 되냐면은 에미터가 되는 거예요. 에미터. 에미션한다, 발사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는 그러면 컬렉터가 됩니다. 컬렉터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요 화살표 있는 게 에미터예요. 컬렉터고. 요걸 이제 물성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PMP죠. 이걸 이제 다이오드처럼 그리면은 여기는 PN 정션 다이오드가 하나 있고 여기도 PN 정션 다이오드가 하나가 있고 요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이게 트랜지스터고 요걸 이제 어디를 이제 다리로 쓸 거냐, 공통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칸먼, 베이스, 요거는 이제 베이스를 칸먼으로 쓰고 여기에 여기서 스피커 마이크 달고 스피커 달겠다. 그럼 칸먼 베이스 증폭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칸먼 에미터 증폭기는 이렇게 여기는 공통, 칸먼, 공통, 에미터, 에미터 공통 쓰고 여기다가 마이크 달고 여기다가 스피커 달으면 칸먼 에미터 증폭기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공통으로 쓰면은 칸먼 컬렉터 증폭기라 그래요. 여기다 마이크 달고 여기서 출력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에미터에서 출력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이거를 에미터 플로우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TR 증폭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가 조금씩 다르죠. 이거는 이제 고주파 쪽에서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소신호 저주파에서 많이 쓰고 전력 쪽에서 많이 써. 전력 증폭기 같은 완충 증폭기라든가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의 전류 증폭률을 알파라 그럽니다. 알파. 요거는 베타.
요거는 감마 이렇게 얘기.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전류 증폭률이라는 거는 입력하고 출력이죠. 입력은 요거죠. 출력은 요거죠. 그러면은 에미터의 전류, 컬렉터의 전류 이렇게 되면은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대문자면은 직류예요. 직류. 직류는 다 대문자로 표기해요. 직류 전류 증폭률이 되겠죠. 직류 전류 증폭률 다 대문자면은 직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여기가 입력이죠. 그러니까 B 여기가 출력이겠지. C 요거를 베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감마는 여기가 입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에미터가 이렇게 써 있고 아니지 뭐죠 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서 끄집어내면은 에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요? 에미터가 어디와 어디로 베이스와 이렇게 컬렉터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사실 여기로 들어가서 에미션에서 여기 여기 그러니까 요거 요거 합하면 요거죠. 화살표 의미가 그거잖아. 너 들어갔어? 나왔어? 나왔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1. 요렇게 하면은 뭐죠? 베타죠. 그래서, 요거는 잘 안 쓰고요. 요걸 많이 써요. 1 플러스 베타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주로 알파 베타만 많이 보실 거예요. 감마는 글쎄 거의 뭐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응? 자 이거는 다 대문자면은 직류다. 다 대문자면은 직류야. 직류. 그럼 소문자면은 뭘까? 교류가 되겠지? 그냥 간단해. 규칙은 서로 지키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렇게 썼어. 이거는 이게 뭐 신호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썼어. 이거는 직류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에서 많이 요구하는 건데 대문자 소문자 썼어요. 이런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헷갈릴 거야. 여러분들이.